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의사표시 가볼게요. 자, 의사표시란 말 나왔네요. 자, 의사표시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사실이란 말이 있고요. 요건이란 말이 있고, 효과란 말이 있어요. 자, 의사표시는 소속이 어디예요? 의사표시는 사실 소속입니다. 뭐가 아니고 효과 아닙니다. 됐죠? 청약은 의사표시죠? 승낙도 의사표시죠? 자, 자판기 비치는 의사표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청약의 의사표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건은 둘 중 하나예요. 의사표시 있는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여기에 따라서 이제 권리가 변동한다 이런 테마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인 것하고 뭐요? 그러니까 쪽 읽어봐요. 왼쪽 읽으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은? 그러니까. 법률은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고장이 생기면 법률행위도 고장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면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 있죠. 성립요건하고 무슨 요건? 효력요건. 자, 의사표시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의사표시 존재는 성립요건에 들어가고 의사표시가 일치되고 하자가 없을 것, 그건 뭐에 가는 것? 효력 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매일 한 번씩 눈도장을 찍어 놔야 됩니다. 무슨 요건, 무슨 요건이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있는가? 16페이지죠? 총칙. 항상 기본이 뭐냐? 기본이 튼튼하는 기초를 튼튼하는 것이 결국은 시험 합격에 가장 기틀이 됩니다. 거기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이 있어요? 자,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는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고요. 일반적 효력 요건은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같고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의사표시가 뭐 하고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갑자기 일치하고 하자라는 말은 도대체 너무 생뚱맞잖아.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도대체 뭘까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을 구별하셔야 될 거예요.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구별하시고요. 그럼 이제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자, 그럼 반대가 뭐예요? 일치하지 않고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럼 효력에 문제가 있다.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효력에 아무 문제가 없죠. 유효가 될 텐데 일치하지 않거나 뭐예요? 하자가 있으면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효력 요건 들어가면 무효가 있고, 네? 그다음 뭐가 있어요? 유효가 있지요. 그죠? 무효는 다시 1번, 2번. 1번은 무효 안에 불 확정 무효고, 2번은 확정 무효고, 유효는 3번 불확정 유효와 4번 확정 유효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고쟁 어딘가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반을 일단 쪼개요. 반 쪼개면 뭐가 남습니까? 그냥 의사와 표시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표의자라 한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하고요. 반대말은 일치와
불일치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는 것?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둘 중 하나겠다. 자, 이 중에서 알고 하는 것, 요것만 글자를 끄집어내면 이야기가 다 풀릴 것이다. 이걸 허위표시라 한다. 무슨 표시요? 자, 허위표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허위표시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여기서 아직 밑에 거 얘기 안 했다고. 그냥 낼름 요거야 끝이야. 다 터치하면서 와봐. 모든 이야기를 터치하고 여기까지 와보라고요. 허위표시가 뭡니까 물어봤잖아. 답은 요하네스. 다 얘기해야 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불일치를 알고 아니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 것, 거기까지 터치를 다 해줘야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답을 쓸 수가 있어. 원리는 몇 가지 안 돼요. 이 표를 보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답할 건지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단계 뭘까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있겠죠. 이제 허위표시 하는데 이걸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을 혼자 허위표시, 책에다 그렇게 적긴 너무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점잖게 뭐라고 홀로 했어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짜고 한 것은 뭐다? 이름도 별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그죠? 통정 허위표시. 자, 단독 허위표시를 얘기해보세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나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그냥 조문 보고선 딥다 가서 뭐 하나 번호 붙여놓고 외우고 문제 하나 풀고서 문제 틀렸다고 막 성질 내고 막 모의고 점수 안 나오면 하 어떻게 세상 막 무너진 것처럼 막 난리 법석 치고 있어요. 지금 점수는 점수가 아니야. 지금 점수가 나오는 사람은 과거가 있다는 얘기야. 과거 뭐가 있으니까 점수가 나오지,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나온 것은 아직 무리야. 아직 좀 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직 기초가 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제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야. 뭐라? 참고사항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9월달, 9월달 동형 모의고사부터 그때부터 점수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점수 안 한다고 막 탓하지도 마시고 아 뭔가 있을 거야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를 거기 107조 제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의 어디 봐? 프린트물을 봐야지. 프린트물에 네? 단독 허위 표시해 놨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옆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야? 그게 108조. 차고 뭐라고 됐어요? 그게 109조예요. 차고가. 자, 차고 109조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에 뭐라고 됐어요? 불일치를 다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기가 나왔죠? 네? 사기인데 갑자기
위에 하제는 어차피 나와 있죠. 하자는 어째 하자. 아, 그런지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치하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 있다는 것을 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있다고요? 흠이 있는 것을 한자로 풀이한 게 하자란 말이에요. 하자. 일본어로 하면 기스. 뭐라고요? 기스 있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자, 이게 뭐냐면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사기가 들어오면 사람 어떻게 돼요?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지. 나중에 사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밑에서부터 쭉 돌아가죠. 107, 108, 109 몇조? 110조. 딱 이렇게 원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응? 그 원리 따라서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꼭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허위피시부터 제대로 기억해 둘까. 뭐부터? 그건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알고 하는 게 허위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는 혼자고 하는 뭐요? 짜고란 말이야. 그러면 혼자 한 것하고 뭐야? 짜고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무슨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놓고 같은 점 다른 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하기가 좀 뭐하죠. 근데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별명이 뭐다?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만 고쳐놔 준다면 그래도 뭔가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있잖아. 글자상 뭐하다는 것. 아니 이거 같은 건데 별명으로 놓고 하게 되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 단독 허위 표시하고 무슨 표시하고 통정 표시 비교가 되잖아. 글자상 뭐예요? 글자상 뭐하다? 같은 게 뭐예요? 허위 표시 같다는 거 아니야? 같다는 거. 그럼 허위 표시가 뭐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아니고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게 허위 표시라는 거야. 같은 점은 두 가지는 차이는 그 불일치를 단독은 짜고 한 게 아니고 혼자 한 거고 요거는 혼자 한 게 아니고 짜고 한 거다. 짜고 했다? 그러면 짜고 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불일치를? 표의자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여기 지금 A가 채권자예요. A가 무슨 자?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야.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이제 뭐 하겠어요. 너 가만 안 있겠다 내가. 강제 집행도 할 테니까 그래 하라. 그러니까 갑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있어. 재산. 이 재산을 뭐 한다? 네? 자신의 또 가족을 위해서. 얘한테는 내가 나쁜 놈이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 뭐야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진짜 매매야 가짜 매매야 이거. 가짜 매매지. 가짜 매매해가지고 토지가 일로 가니까 등기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취득하게 된 원인을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가짜 매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등기부상 뭐라 적혀 있어? 매매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보면 몰라 그냥 매매인 줄 알지. 근데 갑은 의사표시가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하지. 넘길 의사가 없지. 팔 의사가 없어. 근데 뭐야? 거짓 매매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알까? 불일치일지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아니 지금 전제가 지금 둘이 짰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둘이 뭐 했다고? 짰다는 걸 전제했으니까 을도 뭐야? 알고 있잖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다? 효력이 없다. 왜?
근거를 대란 말이야. 왜 효력이 없냐고. 을이 표의자 불일치를 이미 뭐야 알고 있으니까 을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건 누구 보호하는 거야? 왜 또 A가 여기서 왜 나와? 이 사람이 팔게 된 이유는 얘 강제 집행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판 거니까 이 둘만 보라고 지금 이 둘만. 누구? 누구하고 누구? 갑하고 을. 누구 보호하는 거야? 갑 보호하는 거야. 왜? 우리 표의자 불일치는 뭐야? 알고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때가 되면 이제 갑이 이제 을한테 가서 뭐라 그럴 거야? 이제 모든 상황이 풀렸으니까 뭐 이제 도로 내 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근데 또 을이 뭡니까? 언제 가짜 매매냐? 진짜 매매지. 혹시도 그렇게 또 공격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이 매매가 얘는 진짜다 그러고 얘는 또 가짜다 그러고. 응? 왜요? 왜? 그거 들은 건 있어. 그래서 네,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 무슨 요건이요? 효력 요건. 그래서 그 16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입증 책임 나오죠. 16페이지에 맨 밑에 2번에 입증 책임 나와요. 책을 갖다가 한꺼번에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뭐예요.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마음을 천천히. 자꾸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깨 자꾸 힘주지 마세요. 몸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편안하게. 자, 입증 책임 법률행위 있어서 성립 요건은 성립을 원한 사람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그거 안 중요해. 뒤게 중에 효력 요건은 무효를 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그럼 왼쪽에다가 빈 여백 있죠? 제가 정리해 드리잖아. 그죠? 왼쪽에다 효력 요건, 밑에다가 입증 책임, 밑에다가 무효 주장. 자. 또 어떻게 쓸지도 몰라 또. 왼쪽 빈 여백 있잖아. 빈 여백. 여기서 내려올 거 아니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네 글자. 밑에다가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 그래서 그 파트를 잡고 연습하라. 왼쪽에서 적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넘기시다가 거기다 내가 왜 적어놨지? 아 보니까 여기 뭐다? 효력 요건 뭐다? 입증 책임 뭐야? 그러니까 책 펴셔가지고 책을 넘기면서 내가 왼쪽에다 뭐 오른쪽 뭐지? 그것만 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럼 책장 넘기듯이 이렇게 보면은 자꾸 누드다 찍으면 뭐야?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지. 효력 요건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결국 나중에 을은 뭘 정하겠어요? 이게 진짜 매매했으니까 유효라고 할 것이고, 갑은,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서 두 장 적어야 되겠지. 왜? 아니 등기할 때 필요한 매매 계약 관련된 서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뭐다 가짜라는 것을 뭔가 어디선가 근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믿는다고 해놓고 또 뭐 그냥 말만 해놓고 그냥 근거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본인만 손해지. 됐습니까? 그러면 갑이 을이 안 줘. 그죠? 그럼 갑이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재개면 판사가 돌려주라 돌려주지 말아라 뭐 이렇게 판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돌려주라 할까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럴까? 응? 입증했어. 그럼 돌려주는데 뭐 뭘 근거로? 아 뭐 있잖아 이거 뭐.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됐지. 적법 밑에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밑에 긋고 단속규정, 효력규정 해가지고 효력규정 무효해가지고 두 가지 적었었지.
뭐하고 뭐? 수술 플러스 알파하고 명의신청 있었고 오른쪽에 타당성 있었고 103조, 104조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지고 103조 쭉 내려가지고 두 개 적었었지 뭐. 그죠? 그거라도 보고 와야지. 그거라도. 근데 안 보고 맨날 봐하고 있어. 야 시험 어떻게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시간 뭐 하나 보란 얘기야. 그럼 거기 103, 104조 무효 원인으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 어? 그래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 위에다가 숫자 하나 적어놓은 것이 있을 거야. 에? 746조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준 거 소유권 넘겨줬지.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그럼 결정해야 되겠네.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103, 104조 무효 원인 줬을 때만 뭐다?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럼 몇 조 몇 조만 아니면 뭐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의사 표시는 107, 108, 109, 110조는 103, 104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급여가 아니다. 어,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이다, 아니다 기준은 103, 104조다. 몇 조, 몇 조요? 그럼 돌려받을 근거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시험 뭐라고 나올 거야? 이렇게 짜고 넘겨준 경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은 애한테는 채무자라고 했지. 그럼 이 사람 채무자는 채권에 못 쓰지 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 자기는 다쳐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게 잠기 숨겨놓은 거란 말이야. 에? 가짜면 한 거야. 그럼 이 친구인데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야? 파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이렇게 등기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 팔게 되면 병은 이 앞에 사실을 뭐야?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알고 살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둘이 또 뭐 할 수도 있어? 짜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왜? 자기가 갖고 있다가 하는 것보다는 넘기고 뭐야? 뭐 튀든지 어떻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병은 선일 수도 있고 뭐야? 악일 수도 한다면 결국 을은 결국 먹태하는 거지. 팔고 먹태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갑은 병한테 와서 뭐라고 와서 항의할 거야? 뻔해. 그죠? 너희들이 뭐 했지? 짜치 또 이럴 거라고. 그럼 뭐라는 거야? 그럼 병은 설령 얘랑 뭐 했어도 일단 뭐하고 볼 일이야? 모른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응?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놓으란 말이야. 그걸 그 하나씩 가서 요리하지 말고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란 말이야. 큰 기준을 가지고. 그럼 효력 요건 입증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온다고 매서. 그럼 이제 이거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럼 108조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108조를 찍을 거예요. 프린트물에 108조 그 프린트 기기 절묘하게 밑에 조문 다 갖다 놨죠 제가. 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프린트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목만 다 갖다 적어놔. 제목 107조, 108조, 109조 몇 조? 110조에서 일단 108조 제목이 뭐예요? 통정이 뭐죠? 허위표시가 뭐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알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 했으니까 상대방 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항의 뭐다? 무효. 당사자 간에는 유효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조문에 집중하세요. 무효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응? 표의자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어요. 쓰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뭘 써 쓰긴 쓸 거 하나도 없어. 들으시라. 아시겠습니까?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8조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아기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108조 2항에 선의 제3자라고만 돼 있죠? 아주 깔끔하죠? 그죠? 그럼 선의의 반대말은 뭐다? 아기. 그래서 108조 1항은 짜고 한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108조는 아주 조문상은 간단한데 왼쪽에 108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자 이때 단독 허위표시를 고치라고 그랬죠. 그럼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모른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보호를 해줄 것이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뭐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이제 조문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거기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있죠. 그게 허위표시예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즉 뭐예요? 불일치를 뭐예요? 알고 한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허위표시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한자로 고치면 있다. 있을 유자에다가 효력 효자에다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야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면 107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몇 개? 두 개니까 앞에 게 원칙이고 뒤에 게 예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로 갔어요?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나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데 또 무효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말이 제일 어려워. 그 말이 그걸 풀어 제끼면 편하게 그냥 뭐예요? 알았다 또는 그냥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효력이 있다란 말 있죠. 그 효력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를 채워 넣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는 말을 여기다 채워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그 조문이 내게 된다. 그러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았다 그럼 무효죠. 그럼 또 뭐야? 알 수. 그럼 알았다의 반대말은 일단 몰랐다가 되죠. 몰랐다. 그 다음 알 수 없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보세요. 몰랐는데 알 수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 몰랐는데 알 수가 있었어. 어떻게 돼요? 무효란 말이야. 무효.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안 돼. 몰랐다 이것만 가지고는 유효가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여기다 뭐야? 또한이 딱 와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한번 볼게요. 즉 이런 얘기죠. 을이 몰랐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혹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을이. 그러면 이 을은 보호가 된다. 유효란 얘기일까요? 무효란 얘기일까요? 네. 이거는 유효가 아니고 무효란 얘기야.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뭐예요?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 걸리면 무효니까, 몰랐다 할지라도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and 그리고 뭐야? 알 수 없었다까지 끌고 와야지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이건 이제 조문 그 놓고 보는 거지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죠. 몇 조? 107조 얘기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107조 1항에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이 효력 유효가 되려면 뒤에 거 해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걸 다 완전히 제거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니까 을은 뭐다? 몰랐고 and 그리고 뭐야? 알 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너무 길잖아. 이게 기니까 이걸 이제 뭐 한자로 고쳤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고? 악이. 이걸 알 수 있었다는 부주의가 있었다. 유가식. 몰랐다는 선의 and 무가식. 그럼 107조 2항에 뭐라고 됐어요? 아니 107조 2항에 전항 의사표시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럼 어디 보는 거야? 위에 걸 보는 거야? 밑에 걸 보는 거야? 이것 따라 들어가네. 이것 따라. 아셨어요? 칸이 두 칸이죠? 그러면 이것이 설령 뭐가 돼도 무효가 돼도 누구한테? 그러면 건너간 제3자가 뭐일 수도 있고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를 못하죠. 그러면 107조 2항하고 108조 2항의 공통점이 뭐예요? 응? 조문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전항이 뭐가 돼도 그건 너희들의 문제고, 병 나는 선의일 때는 보호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107조 2항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혹시 만약에 전항이 유효일 때, 혹시 전항이 뭐일 수도 있어? 유효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건너간 제3자가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빈틈이 보인단 말이야. 107조 조문에서 빈틈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효력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걸까? 첫 번째 빈틈이고, 두 번째는 107조 2항에서 혹시 전항이 유효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7조 2항은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일 때 제3자가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혹시 전항의 첫 번째 문장일 때 연결된 제3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떠올린다는 얘기야. 빈틈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앞사람이 그냥 보호받으면 그냥 묻어가자. 유죄 지금 이 사람이. 에? 위험이면 그냥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뒷사람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쭉 묻어가기. 그래서 저는 방패라 한다. 뭐라 한다? 앞에 사람이 뭐하면? 보호받으면 뒷사람 그냥 뭐하기? 묻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방패.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해석할 때 복잡한 게 몇 조야? 107조야? 108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갑을병 사례 문제 나오면 이제 보세요. 단원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나 동의할 때 이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나올 때 그때가 싹 머리 막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 안 돼. 9월달 가서 딱 보고서 이게 당연히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게 뭐야 이러고 또 한심하면 어떻게 된다. 공부가 엉망이 돼버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딱딱딱딱 정리가 돼서 9월달 가면 기본 개념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고민하면 또 엉망이 될 거 아니야. 또 그때는 얼마나 많은 것이 와 있겠어. 온갖 수많은 문제 떠돌아 엄청난 문제가 있어. 그걸 다 갖고 있어. 집에 다 갖고 있어. 전부 다 수집들은 잘해. 다 갖고 있어. 모의고사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몰랐다. 그리고 뭐야, 하여튼 자기 고집 내면 안 된다니까. 그 똥꼬집을 버려야지 뭐야 합격한단 말이야. 서원이 뭐다 또한 무가실 때 유효가 됐죠. 건너간 사람은 다 봐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7조 2항하고 108조 2항의 공통점이 뭐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건 어느 거 보는 거야? 보는 걸 잘 봐야 돼. 그럼 지금 이제 요거 보는 거야. 요거 전항이 뭐일 때? 무효일 때.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하죠. 전항이 무효일 때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놓고 보자. 똑같은 거니까 지금 똑같잖아. 지금 이때 선이 제3자는 무슨 자요? 이전에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박스에 놓고서 아무것도 안 적어 놓고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 예? 그렇고 왜 빈칸 하냐면은 그냥 무조건 유리 해석이야. 뭐 한다고요?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첫 번째, 선의는 추정되는 게 유리할까요? 추정 안 되는 게 유리할까요? 추정되면 뭐하다? 유리합니다. 자, 추정되면 좋은 게 뭐죠? 추정되면 뭐다? 입증 면제입니다. 자, 그래서 108조 한번 가볼게요. 책자. 자, 책자 가셔서 39페이지 갈게요. 39페이지. 자, 가로 3번 효과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다. 몇 번이요? 2번의 기억. 제3제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돼 있네요. 자, 그럼 맨 오른쪽 여백 있죠? 오른쪽 여백에다가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 제가 항상 하는 것은 맨 오른쪽에다가 자꾸 여기저기 지시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쓰면 이 페이지가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 문장이 있어 없어? 이렇게 이 속에다 적지 말라고. 이 속에다 적어놓고 본인이 정신 어지럽히지 말고 맨 우측에 빈 여백 있잖아 여기. 예? 그래서 나중에 딱 찝혀놓고 딱딱딱 넘기면서 오른쪽 것만 딱딱딱 보란 말이야. 그러면 금방금방 공부가 될 거 아니야. 오른쪽 맨 오른쪽 있죠? 추정되면 네 글자죠? 그럼 어떻게 돼? 밑에다가 그렇죠. 입증 면제 됐어요? 그럼 한번 묶으면 돼 이제. 그래, 추정되면 뭐 한다고요? 입증 면제. 그러면 선의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되므로? 추정되므로 입증 면제죠. 적지는 마시고. 그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추정되면 뭐다? 입증 면제. 자, 그러면 입증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그대. 뭐라고요?
노래 가사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디가 이제 창밖에 있는 그대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지금 보호막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지잖아. 그러면 그 뒷말이 뭐야? 그럼 이 중에 누가 했냐고? 문 밖에 있는 그대. 그게 누구야? 누구냐고 그 사람이? 무효 주장하는 자지 뭐. 선의가 뭐 된다며요? 추정된다며요. 그럼 추정되면 뭐라고?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입증이 넘어간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추정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어? 스스로 입증. 그럼 이제 해볼게요. 104조가 있어. 폭리란 말이 있어. 뭐예요? 폭행위가 있어요. 무슨 행위요? 폭행위 있습니다. 그러면 104조는 피해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는 거야. 자, 갑이 있는데 79세가 되신 분인데 사회적 경험이 없어. 시세가 한 9억인데 3분의 1 가격으로 을한테 판 거야. 그럼 을은 3억 주고서 9억짜리 토지를 산 거지. 폭리 취한 거지. 그러면 104조에서는 위에 피해자가 있고 밑에 폭리자가 있어. 질문할게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또 나오면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뭐예요? 무효 주장자니까 피해자는 뭘 정할 것이고 무효를 정할 것이고 폭리자는 유효를 정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 누가 있는 거야? 그 피해자한테 있는 거다. 그렇게 대판한 건 말이야. 피해자한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여기도 봐. 여기 원칙 유효 있고 예외 무효 있죠? 원칙 예외 있잖아 지금.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빌려줬어. 친한 친구야. 근데 갑자기 어느 전화해가지고요. 이 사람 농담이야. 노트북 갖고 싶으면 너 줄게. 그러니까 을은 뭐야? 얘는 농담인데 이쪽은 뭐야? 진담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둘이 싸울 거 아니야 또. 갑은 농담이었다. 을은 뭐야? 왜 농담이야? 진담이었지. 그러면 갑은 무유를 정할 것이고 을은 유유를 정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입증 책임 있는 거야? 왜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을은 선의 and 무과실이 추정된다. 맞을까 틀릴까? 자, 추정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을은 입증 면제라며. 그럼 입증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문 밖에 있는 그대. 갑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맞아 틀려? 아니 선의 또한 무과실이 뭐가 된다. 이게 점유 얘기가 아니고 어디 107조만 보라고. 여기 지금 갑은 무효를 정하겠지. 을은 뭘 정할 거야? 입증 누구한테 있는 거야? 입증임 갑한테 있다며. 갑한테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을의 선의 또한 무과실이 뭐가 되는 거야? 추정된다. 그럼 입증 면제지. 그럼 입증 누구한테 있는 거야? 문 밖에 있는 그대. 됐잖아. 그러면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요? 있다 그랬잖아. 무죄한 사람도 있다며. 그럼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응? 추정 안 된다는 얘기야. 방금 전에 뭐 안 되면 뭐 한다고? 스스로 입증. 지금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랬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궁박, 경설, 무, 그게 뭐야? 추정이? 안 된다는 거야. 또 머리가 막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응? 자, 차차 나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 집중해. 오늘 딱 할 거
선의 제3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다른 거 가지고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108조부터 시작할 거야. 왜 108조 시작하느냐? 108번뇌를 끊기 위해서. 뭐야? 아, 머리 아파 죽겠어. 너 지금 뭐 해야 될지. 종교 얘기는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다? 108조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되면 뭐 한다? 면제. 추정 안 되면. 그러니까 선의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입증 면제니까 입증심 누구한테 있다고요? 문 밖에 있는 그대. 누구야? 뭐의 선택이 있는 거야? 됐죠? 피의자 궁밧경설 무경험이 뭐가 되지 않아? 추정이 안 되거든. 그럼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입증.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104조에서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하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피해자한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선의가 뭐가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자, 니은 보세요. 제3자는 뭐이면 되고? 뭐까지? 왜 그럴까요? 그냥 선이 뭐이든 유가실이든 선이 뭐이든 무가실이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간단해. 그냥 조문에 그냥 뭐만 적혀 있으니. 법전에 선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선임 뭐는 묻지 않는다.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다뭐 한다. 보호된다. 아까 지금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만약에 지금 갑과 을사에서 을이 보호받으려면 뭐 한다고 그랬어? 선임만 가지고 안 되지? 뭐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무효가 무효가 될때 건너간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제3자 병은 뭐만 있으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물 필요가 없다 그랬지. 무조건 뭐 한다? 유리 해석이에요. 다음, 선의 병이 보호를 받으면, 예? 건너간 정이 있을 거예요. 악이야.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맞죠? 이건 뭐라 한다? 방패. 그게 3번이야. 밑에 디귿이 있습니까? 선이 제3자 병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정은 전득시에 비로 모일지라도 악이 일지라도 선의3자 병의 권리를 뭐요?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정은 권리를 뭐 한다? 취득하죠? 오른쪽에다가요, 선의 병 밑에 화살표 짧게 칠하고요, 악이 정 하고 싹 전체 박스 하세요. 선의 병 밑에 악의 정. 악의 정이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받는 이유가 뭐다?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물론 기본서에서는 이제 언패물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방패라고 기억하세요. 방패. 그럼 이 논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볼때 갑자기 아기가 보호를 받아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 앞 사람이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한다? 보고 대답하라는 얘기야. 자, 끝에 이제 밑에 리을 있습니다. 선의 제3자가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 하다? 무방하다. 자,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바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뭐할수 없다고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선이 병 있는데 갑이 여기 와서 이자한테 뭐 주장할 수 없다고요? 무효 주장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러면 갑이 밤새도록 문 밖에서 궁시렁대고 있어요. 무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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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갑자기 열이 확 받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문을 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안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 데 뜻이야.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그, 리을 있죠? 그게 전체를 박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꺼운 색깔로 기억, 니은, 디그, 리을을 박스 하시면 그게 뭐에 대한 해석이야? 선이 제3자에 대한 해석이야. 그럼 그 해석은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7조 2항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107조하고 108조 문제 풀 때 선의 제3자 해석 가지고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 107조거나 108조만 할 거야. 숨이 차니까. 그리고 109조, 110조는 뭐야? 안 할래. 안 하고 그냥 몇 조 몇 조만 그냥 107조, 108조 이게 살 길이다. 그 생각하시고서 107조, 108조를 충분하게 뭐한다? 숙지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한 9월달 가서 또는 7, 8월 단원병 물질 풀이하게 되면요 109조하고 110조도 저절로 알게 돼. 내가 잘하는 것을 뭐한다? 확대시킨다. 자, 첫 번째 선의는 뭐가 된다? 그럼 추정되면 입증 면제,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뭐한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정 이야기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선의만 돼 있으니까 선의 유가실 무가실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갑을이 무효가 됐을 때 건너간 제3자 선의를 두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그 선의 병을 두고 한다는 얘기를 까먹고 그냥 뭐만 보고 있는가. 그냥 선의 제3자만 그것만 뒷다보고서 나중에 얘가 을이야 병이야 이걸 까먹는단 말이야. 지금 누구 두고 하는 얘기야? 지금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건너간 병이 뭐다? 선의. 108조 2항의 선의 3자를 두고 하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의는 보호가 되고 악의는 보호가 안 되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상대적 무효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무슨 무효? 그럼 상대적 무효가 나오면 또 뭐가 또 튀어나와야 돼?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럼 상대적 무효하고 절대적 무효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니, 의사표시인데 어떻게 구별하냐고. 응? 기준. 아, 그 맞긴 맞는데 이제 그 조문상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8조 가지고 계속 끈덕지게 붙으셔야 돼요. 73페이지 가볼게요. 73페이지 가시면 거기 107조 있고 몇 조 있어? 다시 또? 그러니까 조문이 계속 돌고 조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제목이 바뀌는 것 뿐이야. 어? 근데 왜 103백서조가 절대적 무효일까요? 아니 자꾸 이렇게 그건 이제 내가 할 소리고 그 조문상 왜 103조 104조는 절대적 무효라고 적어놓고 107, 108조는 왜 상대적 무효라고 적어놨냔 말이야. 그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07, 108조는 응? 갑을 전항이 무효가 돼도 건너간 선의 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장이 있잖아. 에? 107, 108은 근데 103, 104조는 그런 문장이 없어.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103, 104조는 107, 108에 있는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장이 103, 104조는 안 붙어 있잖아. 그래서 뭐라 한다? 그럼 제가 만약에 제가 법을 처음 만들었다 한다면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103조에다가 이 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야.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법을 만들었으면. 근데 법은 간결이 생명이야. 다 생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103, 104조가 왜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몇 조 몇 조를 봐야지 그게 나온다. 그러니까 107조 2항, 108조 2항 같은 문장이 103, 104조는 없잖아. 그냥 냉정하게 그냥 뭐로 끝냈어? 무효로 끝냈다고. 그러니까 103, 104 무효는 뭐야? 건너간 제3자가 뭘 할지라도 선의랄지도 보호를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몰라. 같이 놓고 봐야지 비교가 돼. 그럼 사람이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또 봐보면 또 뭐 나와 있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74페이지. 그거 나와요? 그러면 109조하고 110조는 무효가 아니고 뭐야? 근데 그 취소를 가지고도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럼 5조, 10조, 13조는 그 뒤에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대개 자녀분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돼. 아직 야단치면 안 돼. 걔가 내 합격을 하는데 뭐야? 도움을 주려라고. 가서 무슨 취소해, 걔? 왜?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취소다?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있는 것들만 전부 다 뭐예요? 그럼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조문 보시면 제가 다 줄거놨지 이렇게. 어디만 또 글자를 포인트 잡아서 뭘 암시하는 거야? 아 왼쪽에 의사표시에 관련된 107, 108 무효는 상대적 무효고 의사표시 안에 있는 109조 차고와 110조 사기는 뭐다? 상대적 취소니까 뭐 절대적 상대적 기준 나오면 의사표시구나. 당사자 목적 이야기는 절대적이고요. 의사표시 얘기만 뭐다? 상대적이다. 그게 뭐 절대적 상대적 기준 의사표시 썼다고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슴에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조문에 무슨 말이 없으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구가 안 붙어있는 무효 취소는 뭐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몇 조 가지고요? 107조하고 몇 조? 108조 가지고 있겠어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